안녕하십니까. 등촌교구 이준호 집사입니다. 세상적 성공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육신의 꿈만 쫓아 살던 저를 시련과 연단을 통해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동안 저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저와 저의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경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지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저는 성장의 감에 따라 교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를 하고 대학 동아리 후배였던 아내와 결혼을 하여 아들 수영이와 딸 수아를 두어 지금의 4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내는 일생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정도였고 교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5년 만인 1998년 IMF가 오면서 저도 가감히 은행을 퇴직하고 창업하여서 2년 만에 직원 40명 정도의 회사로 성장하였으나 더 크게 키워보겠다는 욕심에 잘못된 합병을 하게 되었고 외형은 커졌지만 그로 인한 적자를 크게 보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두 번째 창업하였으나 4년 만에 살고 있던 아파트는 물론 본가까지 처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정도로 가족과 주변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앞이 안 보이는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제가 교회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날따라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걱정만 끼쳐드리는 자신을 회개하며 어머니 따라 중랑구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등촌동 처갓집에 있었는데 아이들을 가끔 중랑구 교회에 데려갈 때도 있었으나 거리가 멀어서 거의 저 혼자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촌동 근처에 제대로 된 교회를 정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피아노 학원에 다녀오던 초등학교 1학년 딸 수아가 집에 와서는 어떤 선생님이 아빠가 갖다 주래 하면서 종이를 하나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경향교회에 관한 안내가 나와 있었던 전도지였습니다. 전도지에 나와 있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마침 전화를 받은 신방장과 교구 전도사님이 가까운 곳에 계셔서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이때껏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던 아내에게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경향교회에 가보자고 했더니 뜻밖의 쉽게 가보자고 대답을 해주었고 그 주부터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경향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아내에게 당신은 왜 그때 교회에 간다고 대답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고 교회가 대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교회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딸 수아가 전도지를 엄마에게 줬다면 불신자인 아내는 평소처럼 휴지통에 버렸을 텐데 아빠한테 주라고 한 것이 참으로 신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내와 그때를 가끔씩 회고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교회 주차장을 나가던 중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큰 사고를 피했으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교육자님들과 여러 집사님들께서 너도 나도 나서서 일을 도와주셔서 사고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의 경향교회 생활을 시기하는 사탄의 방해였지만 오히려 우리 가족이 경향교회를 더 잘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경향을 통해 온 가족이 신앙의 틀을 바로잡고 봉사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향교회에 등록하여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여러 기도원과 제가 가본 몇몇 교회의 목사님 말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감동과 회개, 위로, 도전을 받게 되었고 바로 이 교회라는 확신 속에 주일 아침과 저녁 예배는 물론 가능한 한 수요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 중에 한 번은 참석하자는 각오를 하였고 아내와 아이들도 주일 성수를 기본으로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통해 제 안에 산재했던 단편적 신앙 지식들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틀을 갖춰가게 되어 이제는 개혁주의 신앙에 무장된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봉자가 되어 나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향교회를 다니며 믿음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께서 병환으로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이 또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아내와 아이들까지 총 6식구가 신월동으로 이사하여 믿음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새 교구에서 구역장을 하고 아내와 함께 같은 반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고 신앙이 깊으신 선배님들과 구역 모임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주일학교 차량 봉사와 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였더니 교회에서는 모범 구역장에 주일학교 모범 교사상까지 주면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차량 봉사를 할 때는 광명으로 이사간 아이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여 픽업을 했고 수시로 아이들과 소풍을 다니며
부흥에 앞장섰더니 처음에 두세 명 되었던 아이들은 어느새 10명이 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체질인가 보다 하는 확신이 들었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겠다는 도전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립집사가 되어 부감이 되니 이제는 더 이상 교사는 못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함께 주일학교를 다니던 아내는 이제 중등부 교사로 아들 수영이는 전라북도 장수에서 고등학교 기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주 주일을 지키겠다며 경학교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며 딸 수아는 고등부 부회계를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기쁨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불신자로 사셨던 아버님을 전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평생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였어도 꼼짝 안 하시고 저와 교회 문제로 논쟁도 많이 하셨던 아버지가 폐렴으로 인해 중환자가 되셨을 때 제가 손잡고 눈물 글썽이며 하는 기도와 설득에 교회 다니시겠다고 대답을 하시고 교구 목사님을 통해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소천하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보훈병원까지 오셔서 아버지의 발인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얼마 후에는 6.25 상인군인으로서 태극기에 쌓여 응구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예화로 드시면서 하시던 설교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가 여러모로 축복 속에서 돌아가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지금의 소프트 자이온 사업장을 통해 경향교회의 강서 시대를 열어가는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경향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득의 11조는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얼마 되지 않아도 감사원금을 꾸준히 드렸더니 3년여 만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교회 가까이로 다시 이사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결혼서부터 지금까지 맞벌이로 흔들림 없이 직장생활을 하며 물질적인 부분을 감당했던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에 매번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심을 매번 체험하면서 힘들수록 11조와 감사생활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주식회사 소프트 자이온을 설립하여 세 번째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전 창업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일 경영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경영 이념의 첫 번째를 사업 보조로 삼아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원성과 같은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법인으로 시작한 회사는 한 명씩 개발자들을 늘리기 시작하여 6명으로 다시 11명으로 24명까지 매년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올해는 인원을 좀 줄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선교와 신학교, 별운동의 베이스 캠프이자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때에 따라 감당하기 위해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 상황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다시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실 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경향 43주년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물질로 봉사로 앞장서 섬기신 장로님들과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을 본받아서 경향교회 강서시대에 합류하여 축복을 받은 자로서 저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5대 실천 목표를 위해 앞장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